1970에서 1980년대 미남 배우의 아이콘 한진희 근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진희는 노주현과 함께 안방극장 미남 주인 공역을 독점하다시피 했던 레전드 배우입니다. TBC 현 KBS ETV 공채 9기 출신으로 데뷔. 초기에는 그 당시 178cm라는 큰 키 때문에 이렇다 할 배역을 맡지 못했는데 상대 배역들과 투샷이 잘 안 잡힌다는 게 이유였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미지나 무거운 톤의 목소리 덕에 높으신 분들 회장이나 사장 전문 배우로 인식되고 있으나 헌칠한 중년의 회장 역 선량하지만 무능한가 장형에게 어녀 사는 백수 등 스펙트럼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연했던 2020년 드라마 청춘기록에서 서민적이면서도 시니어 모델학원에 등록해서 노년의 나이에도 도전하는 멋쟁이 할아버지 역할을 잘 소화해냈습니다. 한진희 아내는 TBC 탤런트였던 김수옥이며 장모가 전원일기에서 할머니 역할을 맡았던 정혜란 처제가 탤런트 예수정입니다. 정혜란 본명 예대임은 2005년 11월 10일 오전 9시 경기도 용인 자택에서 노환으로 별세했고 예수정은 연극배우로 데뷔했고 현재 각종 조연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2020년엔 영화 69세에서 주연을 맡아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습니다. 한진희의 근황과 관련해 별세 혹은 사망이라는 단어가 뜨는 이유는 2013년 8월 초 손자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배우 한진희 장례식장에서 너무나 가슴 아픈 소식이라는 글도 마찬가지로 손자에 관련된 글입니다. 또한 동명이인인 노동부 차관과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을 지낸 고 한진희의 경우도 2000년도에 별세라 최근의 검색과는 무관합니다. 최근 한진희 배우에 대해 검색을 하다 보면 한진희 별세라는 연관 검색어가 눈에 띄는데 이는 한진희 본인의 이야기는 아니고 한진희 장모님인 정혜란 배우의 이야기입니다. 배우 정혜란은 전원일기의 김 회장 어머니 역으로 국민적 사랑을 받았던 배우이죠. 배우 정혜란은 지난 2005년에 향년 78세라는 나이에 별세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8월 초에 한진희 외손자 가 급성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는 슬픔을 사귀고 촬영을 계속했다고 하죠. 참고로 배우 한진희 가장 최근 작품으로는 2022년 결혼 작사 이혼 작곡에서 서 회장 역을 맡은 바 있습니다. 배우 한진희가 손자상을 당한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께 SBS 아침 드라마 두 여자의 방 촬영장에서 백혈병을 앓던 손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날 오전 MBC 금나와라 뚝딱 촬영장에 다시 나타나 자신의 분량을 촬영했습니다. 1949년 6월 25일 사태가 발생한 지 73년이 지난 현재 한진희는 태어났습니다. 그는 한 시절 미남 배우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으며 구도 어느덧 70대의 노인이 되어 원로급 배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건강을 잘 관리하여 실제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기도 했지만 최근 나온 방송에서 그의 백발이 된 모습을 보면 나이를 속일 수 없는 천상 백발노인이 되어버렸다는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진희는 젊었을 당시 헌칠한 키와 매력적인 마스크로 여심을 사로잡았던 멋진 배우였으며 근엄하고 조금 무서운 역할을 맡는 것이 주로였습니다. 또한 시아버지나 회장님 역할로도 많은 작품에서 국민 시아버지 또는 회장님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철학과 출신으로 엘리트로서의 면모도 갖춘 그는 1969년 TBC 9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하였습니다. 1970년대에 데뷔한 배우 한진희는 선배 노주영과 함께 안방극장에서 미남 주인공 역할을 맡으며 주목받았지만 데뷔 초부터 주인공으로 성공적으로 나아간 것은 아닙니다. 멋지고 잘생긴 그도 데뷔 초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진희의 키는 178cm로 동년배 배우들에 비해 크다는 점은 알려져 있지만 그 정확한 키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1940년대에 태어나 해방과 6.25 전쟁을 겪은 세대로서 178cm의 키는 현대 기준으로 비교하면 약 188cm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 큰 키 덕분에 많은 여성들로부터 주목을 받기도 했지만 배우로서는 큰 키가 오히려 제약 요소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178cm는 상당히 큰 키였기 때문에 상대 여배우와 함께 연기할 때 카메라에 잘 잡히지 않았으며 다른 배우들과 함께 있을 때 혼자만 돋보이면서 어울리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드라마 주인공의 역할을 잘 얻지 못하고
단역으로만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1974년 당시 드라마는 대부분 스튜디오 촬영을 하며 세트가 실제 집보다 작고 낮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배우들이 문지방에 머리가 닿거나 담장 위로 머리가 나타나는 불상사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드라마에서는 이낙훈, 이순재, 송지호 등 당시의 인기 배우들이 주로 활약하였으며 영화 촬영에서 세트가 아닌 실제 집과 야외에서 촬영이 가능하여 키 제한이 없어서 남궁원과 같은 장신 배우들도 활약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단역으로만 활동하던 한진희 역시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데뷔 초 5년간 단역으로만 연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김수옥과의 만남과 연애를 통해 1974년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진희와 김수옥은 동갑이지만 TBC 탤런트로서 김수옥이 선배였던 것이죠. 김수옥은 한진희에게 주인공 역할이 들어오지 않는 것에 대해 동료로서 위로를 해주다가 두 사람이 서서히 가까워지게 되면서 결국은 사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진희와 김수옥은 1974년 11월에 결혼식을 올렸고 그 후 한진희의 인기는 상승하게 됩니다. 큰 키와 잘생긴 외모가 주목받기 시작하여 한진희는 TBC의 주역이자 청춘스타로 인정받게 됩니다. 1976년 드라마 결혼행진곡을 통해 이름을 알리게 되며 노주현과 함께 대표적인 미남 배우로 자리잡게 됩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대표 미남으로 불리며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 역을 독차지하게 되는 시작점을 이루게 됩니다. 1975년과 1976년 연기 대상에서 연속적으로 수상한 것으로 주목받았으며 주말 드라마 대정의 조건으로 제13회 백상예술대상에서 남자 부문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하게 된 한진희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당시 대정의 조건에서는 한진희가 주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상을 받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이 드라마는 공존의 히트를 이루었으며 대사와 주간내를 유행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70년대 후반까지 언론 통폐합 이전에는 TV 드라마에서 TBC가 KBS와 MBC에 비해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TBC의 주요 남자 주인공은 한진희와 노주현이었고 KBS는 이영화, MBC는 이정길과 박근영이 주연으로 두고 투톱이었습니다. TBC의 위상이 높아 대중들은 70년대 최고 스타로 노주현과 한진희라는 공식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진희는 인기를 얻게 되는 동안 한진희 아내 김수옥은 결혼과 임신을 계기로 방송에서 멀어지고 연기를 은퇴하고 가정에 집중했습니다. 한진희는 이후 딸 두 명을 낳게 됩니다. 중년 이후에도 여전히 드라마에 활발히 출연하지만 아픔을 겪는 신사 역할을 주로 맡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극 중간에 출생의 비밀 폭로나 부하의 배신, 사업 실패로 인한 충격 등으로 인해 병원에 실려가거나 중년의 회장 역할을 자주 맡습니다. 또한 드라마 금 나와라 뚝딱에서는 무려 3명의 부인을 거느리는 회장 역을 맡기도 했으며 혼의정사로 밖에서에 나와서 들여오는 아버지 역도 자주 맡았습니다. 한진희는 자기관리에 철저한 배우입니다. 그동안 큰 스캔들 없이 활동해왔으며 70대 나이에도 젊은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SBS 드라마 두 여자의 방을 밤샘 촬영하던 날이었습니다. 한진희의 두 딸 중 한 명의 아들, 즉 손자가 백혈병으로 투병 중이던 7살 어린이를 잃게 되었습니다. 비록 슬픔에 빠져 있었지만 한진희는 드라마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촬영이 끝날 때까지는 병원 사실을 숨기고 촬영장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촬영 중 여러 문제로 인해 시간이 지연되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고 마침내 제작진에게 양해를 구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한진희는 MBC 드라마에도 출연 중이었지만 병원에 들렸다가도 예정된 스케줄을 위해 촬영장으로 돌아와 촬영을 마치고 나서야 손자의 장례식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라마 관계자들은 한진희가 슬픔에 빠져서 촬영장에서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그가 손자를 잃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한진희는 가슴 아픈 사연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주변 스태프과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극도의 슬픔 속에서도 프로정신으로 역할을 소화해내었습니다. 이러한 한진희 배우에게 따뜻한 응원을 보내며 앞으로도 좋은 활동을 이어나가길 기원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73년 전 1949년에 태어난 한진희는
당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625사건의 도전인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잘생긴 미남 배우로 한 시대를 아름답게 풍미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어느덧 흘러 70대의 노인이 되었고 건강 문제로 원로급 배우로서 활동하는 동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잘 관리를 해와서 실제 나이에 비해 젊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한진이가 출연한 방송들을 보면 그의 백발이 된 모습을 보고 나서는 나이를 속일 수 없는 천상 백발노인이 되어버렸다는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한진이가 젊었을 당시를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훤칠한 키와 서구적인 마스크를 가진 멋진 배우 한진이는 전국 여성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져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한진이는 그동안 근엄하고 멋진 역할들을 맡아왔으며 종종 약간 무서운 역할도 했습니다. 또한 시아버지 역할을 자주 맡아 국민 시아버지나 재벌 회장님으로서 많은 작품을 통해 대중들에게 익숙해졌습니다. 그는 매년 다양한 작품을 통해 사랑받았던 배우입니다. 그의 소식에 대해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네요. 사실 그는 연세대학교 철학과 출신으로 명문대를 다녔던 엘리트이기도 했으나 중간에 중퇴한 사실이 있습니다. 데뷔는 1969년 TBC 국위 공채 탤런트로 선발되어 시작되었는데 1970년대에는 선배인 노주영과 함께 안방극장에서 미남 주인공 역할을 독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데뷔 초부터 주인공으로서 성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멋진 외모와 잘생김에도 불구하고 한진이도 데뷔 초에는 힘들었던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한진이의 키가 178cm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키가 동년배 배우들에 비해 크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요즘 젊은 세대와 비교하면 178cm는 보통의 키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한진이는 1940년대에 태어나 해방 이후 우리나라가 힘들었던 시기를 겪은 세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625를 경험한 세대의 사람이 178cm라는 것은 현대인들과 비교하면 아주 큰 키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동시대 사람들에 비해 188cm 정도의 키를 자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의 키가 크다는 것은 여러 여성들로부터 눈길을 끌 만큼 뚜렷한 특징이었지만 배우로서의 직업과 관련해서는 실제로는 그의 큰 키가 제한 요소로 작용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제 키가 큰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당시에 178cm는 상당히 큰 키였기 때문에 여배우와 함께 연기할 때 카메라에 함께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다른 배우들과 함께 있을 때 혼자만 튀어서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데뷔 초반에는 주인공 역할을 맡기 힘들었고 대부분 단역을 맡아야 했던 것입니다. 당시 드라마 촬영은 주로 스튜디오에서 이루어졌으며 세트는 실제 집보다 작고 낮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문지방에 머리가 닿거나 담장 위로 머리가 쑥 올라오는 불상사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 덕분에 TV에서는 이낙훈, 이순재, 송지호 등 당시 단순 배우들이 활약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영화 촬영에서야 세트가 아닌 실제 집과 야외에서 촬영이 이루어져 키 제한이 없었으며 그 결과 남궁원과 같은 장신 배우들이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한진이는 데뷔 후 5년 동안 단역으로만 연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당시 김수옥과 동갑이지만 TBC 탤런트로서 2년의 선배였습니다. 1974년 그들은 사랑에 빠져 결실을 맺게 되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김수옥은 한진이에게 주인공 역할을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동료로서 위로를 전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갑작스럽게 가까워지게 되면서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한진이는 1974년 11월에 김수옥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후 그녀를 만난 한진이는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한진이의 전성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높은 키와 잘생긴 외모로 주목을 받으며 TV 광고의 주요 모델이자 청춘스타로 손꼽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1976년 드라마 결혼행진곡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귀공자 이미지의 노주현과 함께 대표적인 미남 배우로 인정받게 되면서 대한민국에서 대표 미남으로 불리며 드라마 남자 주인공 역을 주로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TBC 연기 대상을 1975년과 1976년에 연속으로 수상하였으며 주말 드라마 재정의 조건대에서는 제13회 백상예술대상에서 남자 부문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한진희가 주연이 아닌데도 대상을 수상하는 희소성 있는 경험을 이끌어냈습니다. 당시 공존의 히트를 친 그 드라마에서 대사주간 내를 유행시키기도 했는데요. 70년대 후반까지 언론 통폐합 이전에는 TV 드라마는 TBC가 KBS와 MBC에 비해서 부족했습니다. 그때 TBC의 간판 남자 주인공 투톱은 한진희과 노주현이었고 KBS는 이영화, MBC는 이정길과 박근영이 투톱이었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드라마와 쇼프로에서는 TBC의 영향력이 커서 아직까지도 대중들에게 70년대 최고 스타는 노주현 한진희라는 공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주현과 한진희는 1980년대 초에 양복 모델로도 활약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1977년에는 한진희의 부인인 김수옥과 함께 부부로서 드라마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진희가 큰 인기를 얻게 되는 동안 임신 출산을 계기로 방송 활동에서 멀어지며 연기를 접고 가정에 집중하는 데 신경을 쓰며 한진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한진희는 딸 두 명을 낳게 됩니다. 중년이 된 이후에도 한진희는 활발하게 드라마에 출연했지만 많은 배역마다 아픔을 경험하는 신사 역할을 주로 맡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극 중간에 출생의 비밀이 폭로되거나 부하의 배신 사업 실패로 인해 충격을 받아 병원에 실려가는 등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훈훈한 중년 회장 역을 자주 맡으면서 극중의 애인이 한 명이 아닌 본처와 첩을 둔 역할도 많이 맡았으며 드라마 금 나와라 뚝딱에서는 놀라운 세 명의 부인을 가진 회장 역을 맡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혼이정사로 밖에서 애를 낳아서 들여오는 아버지 역을 자주 맡았는데요. 한진희의 이미지와는 달리 그는 사실 자기관리에 철저했습니다. 큰 스캔들도 한 번도 없었고 그동안 70대 나이에 비해 외모도 젊어 보였는데요. 하지만 그에게 너무나 가슴 아픈 사고가 결국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SBS 드라마 두 여자의 방을 밤샘 촬영하던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날 한진희 감독의 두 딸 중 한 명의 아들, 즉 손자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손자는 백혈병으로 투병 중이었으며 결국 7살 어린 나이로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진희는 아무리 슬픈 상황이라도 드라마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생각했습니다. 그는 촬영이 끝날 때까지 어떠한 표정도 내비치지 않고 촬영이 완료되기를 기다렸습니다. 한진희는 쉼없이 이어지는 밤샘 촬영으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제작진에게 뒤늦게 양해를 구한 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한진희는 당시 SBS 드라마뿐만 아니라 MBC 드라마에도 출연하고 있었으며 병원에 들렀다가 예정된 스케줄을 위해 다시 MBC 촬영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나서야 다시 손자의 장례식장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드라마 관계자에 따르면 한진희는 촬영장에서 전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자상을 입은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다른 시기와 같이 묵묵히 자신의 촬영 역할을 수행하고 자신의 책임을 완벽하게 이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방송국과 제작진은 사건을 알게 되었지만 한진희는 병원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손자를 잃은 극도의 슬픔 속에서도 주변 스태프과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철저히 프로 정신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해온 한진희 배우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진희 배우는 이런 가슴 아픈 사연에도 불구하고 연기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앞으로도 좋은 활동을 이어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그의 인내와 열정에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함께하길 바라며 그가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도 만납시다.